손해보험 시장에 새로운 신의 강자가 나타났습니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고요. 보장 또한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전산이 좀 안 좋고 인수심사가 좀 까다롭죠. 어떤 회사냐고요? 보마! 이번 시간에는 NH 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인터넷상이나 온라인상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고 암이나 2대 질병 혹은 질병 후유장애 그리고 어린이 보험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인데 이제 30대 전까지 성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업계 최고의 보장 한도로 아무래도 현대상의 태아나 어린이 보험 시장에서 NH 농협 손해보험의 어린이 보험으로 많이 좀 옮겨가는 추세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농협 손해보험. 농협 손해보험 하면 사람들이 농협, 뭐 단위농협, 중앙농협은 아는데 농협 손해보험 뭐야? 그 농협 생명보험도 있는데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농협 손해보험은 그냥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농협 손해보험에서만 오케이. 일단은 농협 손해보험의 장점은 세 가지인데요. 우리가 농협 손해보험은 줄임말로 농손이라고 해요. 농손이라고 하면 약간 좀 촌스러울 수도 있고 좀 뭐 농업이나 농협 뭐 이런 쪽에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농손이라고 할게요. 일단은 농손의 가장 큰 장점은요. 카드 계속분이 자동이체로 가능해요. 손해보험인 중에서는 몇 개의 회사가 밖에 없는데요. 농협 손해보험이 그 중에서도 카드로 한번 자동이체 걸어놓으면 평생 자동 계속 보험료가 빠져나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타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 보험료를 내가 만약에 유지가 안 됐을 경우 연체됐어요. 그 다음 달에도 제가 연체되면 실효가 되는데요. 그 두 달간 실효가 되면은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농손 같은 경우는요, 세 달이에요. 세 달이 미납이 돼야 치료가 되고 보상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많은 분들이 유지를 하시겠지만 중간에 내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아니면 뭐 요즘 같은 시기 때 코로나로 인해서 납입을 못할 때 세 달까지는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장점이 있죠. 어떻게 보면 딱 한 달치만 내고요. 세 달치 연체. 그러면은 거의 120일. 한 달치만 내고 120일 연체가 했다 할지라도 이 120일 동안에 뭐 질병이든 상해사고든 어떤 사고가 나면 다 보장을 해준다는 거예요. 한 달치만 내고 120일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매우 좋죠. 오직 농소에서만 가능해요. 그리고 업계 최저 보험료 수준으로 아무래도 보험금 부지급도 가장 낮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험금 부지급 건수입니다. 일단은 중간에 보시면 부지급 나와 있잖아요. 일단은 저도 이거 교육을 들으면서 되게 의아했어요. 일단은 뭐 롯데나 아니면 흥국이나 MG나 아무래도 좀 브랜드 있는 회사보다는 좀 저평가된 회사잖아요. 그래서 보험금도 솔직히 부지급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건수 아니면 민원율이 좀 많아요. 솔직히 인정을 하면요. 그럼에도 이제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농손 같은 경우는요. 여기 보시면 나왔다시피 2019년 하반기에 부지급률이 1.43%예요. 이 정도면 정말 매우 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밑에 쭉쭉 나와 있죠. 1.43, 1.7. 그래서 밑에 총합해 보면요, 1.5예요. 그러니까 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거 비해서 1.5보다 더 높거든요. 근데 1.5 정도면 정말 낮은 거예요. 그렇다고 농손 같은 경우가 뭐 가입 건수가 작아서 뭐 민원율이 적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뭐 인터넷이나 온라인 그리고 실손이나 건강보험 그리고 타사라 비교를 해도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거 누구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민원 건수가 적다는 건 웬만큼 보험금 지급이 잘 나간다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크다. 자, 농손 같은 경우는요, 여기서 보시면은 뭐 NH도 있고, 옆에 M사, L사, 그 다음에 H사, K사, 이제 H사가 또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2020년 4월 달에 MS를 볼게요. 일단은 맨 밑에서 보면요, S사 어딘지 알죠? 그리고 밑에 M, D, H, K 다음에 가입을 가장 많이 했어요. 이 B5죠? S사, M사, D사, H사, K사 이거 다 누구나 아실 거예요. 이니셜만 대도요. 근데 그 다음에 6위로 NH 예, 농손에서 가입률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 위에가 HH나 그 다음에 뭐 L사, HK, 뭐 M사가 있는데 일단 중간 정도 한다는 겁니다. 전 좀 아쉬운 게 좀 더 욕심내면은 정말 1등, 2등까지 노려볼 수 있거든요. 상품이 워낙 저렴하고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전사에 좀 늦고 여기 회사는 딱 보면은 조기 마감을 잘해요. 뭐 27일, 28일날. 그래서 많은 그런 계약, 신계약의 욕심이 별로 없고 그냥 어느 정도만 유지만 하고 바로 수속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장도 좋고 내용도 워낙 좋으니까 NH 농협으로 저는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일단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인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업계 1위가 현대해상이에요. 제가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보험이나 태아 보험 이제 점유율이 매우 높은데요. 요즘에 점점 NH 농협 손해보험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큰 장점은 뭐냐면요, 일반암이 최대한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유사암은 2천까지 보장이 되고요. 타사 같은 경우는 5천이나 7천이나 뭐 소아암이나 뭐 고액암 섞어가지고 1억까지 되는데요, 일반암 전체로 그냥 1억까지 보장이 되는 건 그렇게 흔치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뇌혈관의 허혈성이 5천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뭐 세 번째는요, 질휴예요. 질병 후유장애 3% 이상. 이거는 많은 분들이 좋은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좀 비싸거나 타사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가 3천 혹은 많게는 5천까지 밖에 안 돼요. 근데 농협 손해보험은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게 큰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10대 질병 수술비와 71대 질병 수술비 합사해서 600만원, 그리고 1종부터 5종 질병 수술비가 6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에요. 물론 타사는 1종부터 5종이 1000만원, 2000만원대도 있는데 이건 좀 적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무난히 뭐 괜찮다, 그런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섯 번째는 암 전조 증상, 양성 종양이나 이런 특약이 3종이 보장이 특약이 추가되었다. 맨 마지막 여섯 번째는요, 보험료 할인 제도가 최대 4%까지 보장이 돼요. 그래서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 할 때 납입 면제가 되고요. 상해 또는 질병 후유장애 시에 80% 장애 시에 납입 면제가 가능하다. 자,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일단 17년에 연령군별 주요 암종 발생분율을 보면요, 일단 0세부터 14세, 15세부터 34세, 35세부터 64세 보시면요, 부동의 1위는 갑상선암이에요. 2위가 뭐 유방암, 백혈병, 대장암, 그다음 림프종암, 폐암, 대장암, 기타 암으로 속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암보험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건 이런 갑상선암이에요. 근데 갑상선암이 유사암에 속하잖아요. 생명보험은 소외감에 속하고요. 그래서 유사암이나 소외감이 가장 높은 회사가 좋다, 이걸 제가 통계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농협 손해보험은 유사암이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유사암은 진단 시에 납입 면제도 가능합니다. 자, 3대 질병의 동반자 후유장애. 일단 질병 후유장애는 80% 미만 시에 3%부터 보장이 되는 게 가장 좋고요. 암이나 뇌질환, 심장질환, 질병 치료 후 후유장애가 75%까지 나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암 관련해서 대장암 절제 시에는 뭐 30%, 난소암 난소 2개 제거 시에는 50%예요. 각각 보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입을 구성을 했어요. 자, 대장암 3천만원 30% 나가고 내가 난소암 걸렸어, 그럼 5천만원, 또 밑에 5천만원, 또 신장암 제거했어요 3천만원, 위 절제했어요 5천만원, 이렇게 각각 나가는 거예요. 한 번만 나갔다고 해서 그 1억의 한도가 작아지는 게 아니고요, 한 사고당, 한 질병당 계속 비례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질병 후유장애가 매우 좋아요. 그 중간에 보면 뇌혈관 질환, 휠체어 타야 뭐 이동 가능하면 30%고요,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이용이 불가할 때 10%입니다. 그 심장 질환은 심장 이식 같은 경우 100%고요. 기타 질환, 인공관절 20%, 치아 5개가 결손됐어요, 그러면 5%고요. 추간판으로 해서 약간의 신경장애는 10%, CDR 척도 이점, 약간의 중증 치매죠, 나오면은 40% 정도 후유장애에서 4천만원 받을 수 있다, 1억에 구성했대요. 매우 좋죠. 네, 그래서 천만 단 보험료는요, 30세나 같은 경우 8세 만기 기준으로요, 참고로 암 기준은 1000만원당 5200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8세 만기 했을 경우 달락 2118원입니다 제가 오늘 혀가 좀 꼬이네요. 아침 지금 7시인데요 그래서 8세 기준으로 2118원입니다 매우 저렴하죠. 그 남자 같은 경우는 5834원이고요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1454원입니다 자,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NH 농협 같은 경우는요, 각 회사마다 장려점이 있어요. 일단은 옆에 보시면 HKL사가 있는데요. 자, 암진단금 1000만원 때, 암진단금 1000만원에 8,400원. HK가 가장 저렴하죠. 그 L사 같은 경우는 여자가 저렴하고요. 근데 그 밑에 유사암 같은 경우는요, 1000만원 때 남성이나 여자가 타사에 비해서 저렴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허혈성 심장질환은 여성일 때 경우 타사비에 좀 몇백원 저렴합니다. 그 밑에 2대 수술비 같은 경우는요, 훨씬 저렴하죠. 남자가
974원, 여자가 1,070원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뭐 1,300원, 엘사는 2,900원 이렇게 비싼데요. 그래서 총 쭉쭉쭉 내려오면 남자가 얘 빨간 글씨로 나와 있잖아요. 2,500, 399원, 여자분은 2,100, 301원입니다. 타사 같은 경우는 뭐 29,000원, 28,000원 이런데요. 이런 게 되게 추적이 되면 보험료가 나중에 비싸다는 거죠. 물론 비갱신형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매우 저렴하다. 자, 가성비 굿 건강보험요. 제가 어린이 보험에 비슷하게 일반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되고요. 그리고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가 2,000만원, 그리고 질병 후장애가 5,000만원. 그러니까 어린이 보험에 비해서 반토막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만 가입이 가능하다. 1종부터 5종 종수수비는 600만원이면 똑같고요. 그리고 5대 보험료 보장 특약이 4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네. 자, 가성비 구 건강보험에 대해서 납입 면제 기능이 있어요. 일단은 페이백 서비스나 3대 진단 시에 암이나 뇌혈관 허혈성 신장 질환,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뭐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일 때는 K사 같은 경우는요, 납입 면제가 되고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주는 페이백 서비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농협 손해보험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밑에 보시면 40세 기준일 때 보험 가입 때 10년간 납입을 했어요. 5만원으로. 그래서 12개월 곱하고 10년 곱하니까 600만원 납입을 했는데요. 향후 또 600만원 납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50대 때 10년 납입하고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줍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600만원 납입했고 또 앞으로 600만원 납입해야 되니까 합쳐서 1,200만원이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납입 면제 사유는 5가지가 있어요. 일반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질병으로 상해로 50% 후유장애 받으면은 여태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돌려받고요. 그 잔여 기간 동안 미리 받아서 총 보험료 플러스 1,200만원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가 있다. 매우 좋죠? 자, 무해지 보험료 비교도 매우 저렴해요. H사나 M사에 비해서, 물론 경제 상대는 아닌데요. 근데 좀 비교를 해드린 거예요. 일단 유산 같은 경우 타사보다 저렴하고요. 뇌혈관이나 그다음에 허혈성 신장이나 1,000만원일 때도 월등히 저렴합니다. 정말 설계하면 타사보다 매우 저렴하다는 걸 몸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뇌혈관이나 허혈성 수술비가 타사에 비해서 매우 저렴하다. 그래서 총 보험료 보면요, 51,503원,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36,593원, 타사에 비해서 만원이나 거의 15,000원 정도 저렴하죠. 그래서 농협손해보험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즘에 유행한 가성비 구 건강보험이에요. 222 플랜 처음 들어보셨죠? 2대 진단비 2,000만원, 그 2만원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자, 31세부터 40세, 50세, 60세 기준으로 뇌혈관이나 활성은 2,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요. 50세 넘어가면 50세 전에는 1,500만원, 50세에서 60세 사이에는 1,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타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힘들고요. 보험료도 매우 비싸요. 그래서 여자 보험료는 21,630원, 28,210원, 그리고 50세는 27,270원, 그리고 60세 기준으로는 22,400원. 남자는 좀 더 높은데요. 일단 여성분들의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포커스가 되어 있어요. 저도 남자는 좀 억울하긴 하지만요. 암튼 농협손해보험에 장점이 있다. 자, 암보험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기대수명 같은 경우는요, 생존 시에 암 발생률은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80세 기준으로 39.6%예요. 5명당 2명이 걸리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86세 기준으로 33.8%예요. 3명당 1명꼴로 걸립니다. 네. 그래서 기대수명이 83세까지 산다면 3명 중 1명이 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금은 가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요즘에 이제 K사나 이제 라이나 생명보험에 요즘에 표적암 치료비도 있잖아요.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암 진단금, 표적암, 그리고 제가 말했던 하나손해보험의 호스티스 말기 암이었을 때 5,000만원까지 또 입원 바로 하시면 5,000만원까지 되는 플랜이 있어요. 근데 저는 농협손해보험 설계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암 진단금,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호스티스, 그 다음에 표적암 이런 걸 세트로 저렴하게 구성하시면 나중에 말기, 그리고 정말 말기 암까지 가서 나중에 사용 선고 받을 때까지 정말 보험료 저렴하게, 그리고 보장은 폭넓게 보장을 구성할 수 있는 플랜으로 요즘에 그런 추세로 가입을 하십니다. 자,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 40세에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가 많이 있잖아요. 여성 고객은 암진단금 6,000만원까지 가능하고요. 소외감 포함이에요. 미 유산도 1,2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45,000원 플랜으로
아무튼 여기 보시면 걔도 지켜주는 암보험 두건 가입 시 빨간 글씨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암진단, 유사암제가 6,000만원, 밑에 유사암진단금 1,200만원, 그리고 계속 암진단금 600만원 하시면요. 보험료가 44,800원 밖에 안 해요. 이거는 이제 30년 갱신으로 해서 최소 보험료 2만원당 건당으로 제가 설계를 해놨고요. 여기 보시면 매우 경쟁력이 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성비 9 플러스 어린이 보험은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모르면 정말 손해예요. 현대해상이 업계 1위잖아요. 현대해상과 농협손해보험 비교하시면 보험료 저렴하고 정말 가성비 정말 9 플러스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세 전에는 어린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 30세 전에 이제 어른이죠. 어린이 보험이 가입한 게 어린이 보험이잖아요. 또 어른이 업계 최고 상품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3대 진단 시 질병 부장의 80% 미만 시 한도 수준으로 업계 최저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면제도 최고 수준이고요. 유사암도 참고로 납입 면제가 가능해요. 자, 가성비 9 건강보험요. 31세부터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일단 싸요. 매우 싸요. 이제 전산이 좀 그지 같아서 그렇죠. 네. 싸고요. 2대 진단비 2,000만원 그리고 2만원 플랜 가능하고요. 3대 진단 시 질병 부장의 80% 미만 시 한도 업계 최고 수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요. 납입 면제보다 좋은 보험료 보장특약이 있어서 매우 저렴하면서 폭넓게 가입이 가능하다. 자,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료 이제 6,000만원 가입했을 때 4만원까지 여성 기준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진단비 6,000만원 진행 시에 보험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꼭 6,000만원까지 저렴하게 계속 지켜주는 암보험으로 가입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농협손해보험에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떠세요? 매우 좋죠? 자, 많은 분들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뭐 업계 1위가 현대상인데요. 현대상이나 뭐 메리츠화재나 뭐 삼성화재, DB손해보험, 그리고 뭐 KB손해보험 이런 데랑 비교를 하시면요. 암진단금도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타사에 비해서 많게는 50% 정말 적게는 3분의 1 정도 저렴하지만 정말 가성비는 굿이에요. 굿. 네, 그래서 보험료 저렴하죠. 보장 내용 좋죠. 납입 면제 기능 좋죠. 그리고 수수비 플랜도 좋죠. 그래서 어린이 보험이나 그냥 성인 보험으로는 정말 가성비 굿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NH 농협 손해보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